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하루 5분 묵상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하셨던 의문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파라솔 전도팀을 맡고 있었을 때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하시는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꼭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은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라고 우리 대원들이 저에게 전도하고 돌아와서 되묻는 질문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분의 자녀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둠의 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서 보호를 받을 때가 제일 안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선 영적 전쟁을 잘 하려면 적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만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게 되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만약 군인이 전쟁터에서 군대 조직에 묶여서 생활하는 것이 싫다고 조직에서 이탈해서 전쟁터를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반드시 적군의 눈에 띄어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이렇게 혼자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잘 구별할 수 없게 되겠죠. 게다가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문제는 절대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초식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사자와 같은 포식자가 이들을 공격할 때 무리의 중앙으로 달려들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초식동물의 뿔에 받치는 역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여 뒤처진 대상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 조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공격해봤자 별 승산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조직적으로 기도팀이 또는 주의종들과 셀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싸우는 사람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뒤처져 있는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배후에서 숨어서 역사합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이러한 영분별을 잘 하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충만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마귀의 공격 대상은 되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다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을 구별할 수도 없고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이 땅 위에서 삶이 마치 지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면 그것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도를 하다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하루속히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쉬기도 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기에 더욱더 예배 생활이 멀어지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 처소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